대구 송현동에 위치한 가야성 짬뽕이 유명한 곳이죠.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왔었고 짬뽕의 도시인 대구에서 진흥반점과 대동반점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구 3대 짬뽕. 또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듬뿍 들어가 있는데 오징어의 시원함과 야채의 감칠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일단 오징어가 1도 안 질겨요. 이 집은 오징어가 정말 신선하게 재료 관리를 하는 것 같고 1도 안 질긴 오징어라서 밥이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구 3대 짬뽕. 대구 용산 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고령 돼지국밥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국밥집 중 한 군데죠. 삼겹살 국밥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집 1,000원 올랐더라. 이제 한 그릇 8,000원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데 이전에는 다 삼겹살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전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젓갈이랑 먹으면 부추맛 진하죠. 이 집 김치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먹어도 존맛탱. 다대기도 맛있습니다. 풀어 먹으면은 얼큰한 게, 칼칼한 게 너무 맛있죠? 끝까지 다 먹어보면 속 풀린다, 해장된다. 성서 계대 정문 건너편 성서 공단 쪽에 위치한 건풍관. 이 지역에서는 뼈다귀로는 이름이 알려진 곳이죠. 커다란 뼈가 큰 게 한 덩이, 두 덩이, 또 세 덩이째 들어있고요. 고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커다란 살 하나도 더 들어있어요. 이게 다 8,000원. 국물도 걸쭉하고 진한 게 시래기랑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 집은 뼈찌개 먹어도 맛있지만 감자탕도 저렴하고 김치찌개도 맛있다는 썰이 있던데 한번 먹어봐야 돼요. 고기 풀어서 먹는 뼈다귀 잡고도 인천 내거리 인근에 위치한 대천 국밥. 사골 국물이 진한 곳이죠. 내부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새벽바에도 반찬들이 있는데 일단 요구르트 사람 기분 참 좋게 해주죠. 수백 시켰습니다. 수육백반. 이 집 머릿고기 가득한 국물도 너무 맛있는데 수육백반도 상당히 맛있고 이 순대도 직접 하는가 봐. 그리고 이 집 일단 김치가 존나 맛있는 집입니다. 김치가 존나 맛있어. 만두도 나름 깔끔했고 요즘 먹으니까 예전에는 돼지 사골과 소사골이 좀 섞은 맛이 나는데 지금 완전 소사골 존맛탱. 성서 이곡동에 위치한 할매 국밥.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죠. 본점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맛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집은 우선 김치가 존나 맛있고요.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머릿고기가 기본이 되는 깔끔한 국물입니다. 머릿고기 수육에 김치와 얹어 먹으면은 침 고이는 맛이죠.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다대기 맛도 상당한데요. 국물에 넣어도 밥에 비벼도 너무나 맛있는 것. 내가 먹었지만 정말 맛있더라. 먹는 거 보니 돼지답다. 잘 먹는다. 김치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진천 내걸 인근에 위치한 밀양 돼지국밥. 밀양식으로 사골 국물을 우린 돼지국밥입니다. 내부는 넓고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한 상에 6,500원. 저렴하죠? 안쪽에 고기는 전지를 사용했고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부추와 파가 가득 올라간 게 인상적이죠. 젓갈 넣으면 풍미가 가득해집니다. 지금 봐도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고추를 넣어서 칼칼함을 더해주고 다대기 넣어서 매콤하게 먹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대기 풀어서 먹는 것도 내 스타일이죠. 이 비주얼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 중에 고봉밥, 소면, 계란후라이 같은 게 있죠. 소면은
이게 뭐라고 사람 기분을 참 좋게 해줍니다. 이 인근에서는 꽤 유명한 집 유천교 인근에 위치한 더울인 금이옥도 갈비탕이 변해서 여기가 아마 대구 최고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갈비탕은 만원입니다. 안쪽에 갈비는 요즘 소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전에 그 빗자루 갈비 때는 볼 수가 없네요. 이랬던 갈비가 이렇게 변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국물은 진해서 좋습니다. 해장이 좋고 밥마라도 맛있고 이 집은 특히 겉절이가 맛있기 때문에 먹기 너무 좋은데 마구리뼈는 좀 대구 죽전내거리에 위치한 돈진국 원래는 24시간 하던 곳인데요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집 김치 맛있어요. 깍두기와 생부추, 소면, 양파까지. 이 고기가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고기가 질기지 않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에 밥만 먹어도 꿀맛이죠. 국밥엔 역시 부추를 넣어야 합니다. 통에 넣어서 따로 덜어 먹으면 편하고요. 젓갈 넣으면 풍미가 돋고 마늘 넣으면 아싸하고 소면은 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 중 하나죠. 면치기 다대기 넣으면 얼큰합니다. 비주얼 봐라. 지금 보인다. 대장된다. 성서 모다올레 건너편에 위치한 바본달 해장국 내장탕이 맛있는 곳이죠. 오늘 가니까 밖에서 내장 썰고 계시더라. 한 그릇 8,000원이면 요즘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듯. 이 집은 김치가 맛있고 깍두기는 좀 그저 그런데 오뎅볶음도 줍니다. 아무래도 점심 장사하는 곳이라 그런가 봐.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 자극적인 내장탕 질릴 수가 있나요? 김치가 맛있으니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내장이랑 먹어도 꿀맛입니다. 내장탕은 밥에 말아야 국룰이죠. 맛있겠다. 나트륨에 나트륨 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 자극적인 맛 우린 다 알고 있죠. 맛있겠다. 죽전 내거리에 위치한 영양 뚝배기 주차장도 있어요. 내부는 좁지는 않고 가격은 무난하죠. 곱빼기는 9,000원, 일반 사이즈 7,000원. 오늘은 곱빼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커다란 뼈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여기는 모두 국내산이라서 좋습니다. 사실 근데 국내산은 정육기술이 워낙 좋아서 뼈에 고기가 좀 없는 건 함정이죠. 시래기도 좋고요. 고기는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하고 잡내는 없습니다. 뼈는 다 발라서 국물에 넣고 먹어줘도 정말 맛있죠. 탄수화물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밥이랑 같이 먹어도 침고인다. 끝까지 뻑뻑 긁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집. 상인동 진천동 사이에 위치한 춘자 돼지국밥 가성비가 좋은 곳이죠. 국밥 한 그릇 6,000원인 곳이 잘 없는데 여기는 한 그릇 6,000원 그것도 따로 국밥 머리고기를 사용하고요. 김치, 무말랭이, 양파 깍두기가 좀 없는 건 아쉽지만 고기 듬뿍 들어간 돼지국밥 특수 부위도 있고요. 젓갈 넣어서 먹으면 풍미가 죽여주죠. 아삭하게 녹아든 파와 쪽파는 너무 맛있습니다. 다대기 넣어서 얼큰하게 먹으면 속이 다 풀리는 이 비주얼 봐도 봐도 또 먹고 싶다. 대장 너무나 좋은 것. 대구 용산동에 위치한 중국식 전문점 가람 짬뽕이 맛있는 곳입니다. 찹쌀 탕수육도 괜찮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뭐 바삭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좀 눅눅했고 안쪽 등심고기는 염지가 잘 되어서 맛있었는데 간장에 찍어도 소스에 찍어도 탕수육은 다시 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간 진한 국물의 짬뽕입니다. 색깔만 봐도
굉장히 진하죠. 밥이랑 먹으면 꿀맛인데요. 걸쭉한 짬뽕 국물 해장하기